축구 대학농구 U리그를 사랑하시는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박재범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원하게 하라는 슬로건으로 이번 시즌 시작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특별한 이벤트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펼쳐지는 연세대학교와 중앙대학교 본경기에 앞서서 각 학교를 대표하는 순수 아마추어 클럽팀들의 대결을 먼저 함께하겠습니다. 이름하여 2018 쿠스프 대학농구 U리그 프레매치. 네,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와 중앙대학교 CAD의 맞대결로 함께하겠습니다. 두 말씀에 점프볼 편집장이시죠. 손대범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경기 앞서서 특별한 이벤트입니다. 이 아마추어 팀들의 대결이 펼쳐지는데 흥미로워요. 네, 그렇습니다. 학생 선수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일반 학생들도 이렇게 농구 잘한다는 거를 대중에게 네.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 같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어느 팀인지 소개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 팀 주장들을 먼저 만나보는 것으로 한번 경기를 시작해보자 하는데요. 김시하 리포터가 지금, 박시하 리포터가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시하 리포터 나와주십시오. 연세대학교 농구 동아리 볼케이노와 중앙대학교 농구 동아리 CADY 경기가 펼쳐집니다. 경기 앞서 양팀 주장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연세대학교의 김동현 선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볼케이노는 어떤 팀인지 팀 소개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볼케이노는 1982년도에 창단해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동아리고요. 실력과 전통을 모두 겸비한 연세대학교 최고의 동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최고의 동아리가 맞는 게요. 클럽 챔피언십 우승도 여러 번 했다고 들었어요. 우리 팀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아, 네, 저희로 말할 것 같으면 개개인 선수들이 기량이 다 좋고요. 또 그것뿐만 아니라 팀의 짜임새가 좋아서 다른 대회나 뭐 그런 데 나가서 항상 좋은 성적을 거뒀던 것 같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네, 이렇게 연세대의 자랑을 들어보니까요. 왠지 모르게 연세대가 이길 것만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최근에 여러 번 붙어봐서 했는데 최근에 한번 졌어요. 졌는데 이번에는 꼭 이기도록 저희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중앙대는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우리 팀 자랑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희 팀 일단 1998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해오면서 선배들 간의 교류도 계속 해오면서 지내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중앙대 내에서는 최고의 팀이라고 자랑할 만큼 자부심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승하실 건가요? 당연히 해야죠. 네, 그렇다면 오늘 어버이날이잖아요. 우리 부모님께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엄마 오늘 어버이날인데 농구하러 와서 미안하고 이따가 전화할게. 네, 감사합니다. 동현 선수도 부모님께 한마디 해야죠.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어머니 아버지 지금 보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찾아뵙지 못하고 카네이션만 집에 이제 드리고 나왔는데 죄송하게 생각하고 오늘 경기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로 보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팀 모두 오늘 좋은 경기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양팀 주장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양팀 주장 선수를 만나봤는데 오늘 어버이날이군요. 네, 그렇죠. 자, 우리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또 이렇게 대학생들답게 우리 학생 선수들이 공부도 열심히 하지만 이 운동도 열심히 하는 것도 보여주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마추어 농구인데 이 선수들의 열정만큼은 프로 못지 않아요. 네, 특히 볼케이노 같은 경우는 뭐 전통적인 강호예요. 네. 뭐 대학 클럽대회에서 여러 차례 우승한 기억도 있고요. 또 작년에도 저도 경기하는 걸 봤었는데 상당히 체계가 잘 잡힌 팀입니다. 네. 저희가 또 자막을 또 준비를 했군요. 네, 1982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실력과 전통을 모두 겸비한 연세대학교 농구 동아리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이 화목한 동아리 분위기, 적절한 포지션 좋아, 짜임새도 우리는 좋다. 그리고 또 이 맨 마지막 줄에 있는 이 타이틀, 클럽 챔피언십 2년 연속 우승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이 농구 클럽, 대학 클럽들은 정말 많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서 1등 하기 쉽지 않거든요. 매년 크고 작은 대회가 있는데요. 예. 그 대회에서도 가장 정통 있는 또 대학 클럽 챔피언십에서 2년 연속 우승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력이 있다는 것도 보여주는 반증이 아닌가 싶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엘리트 선수들이 아니라고 해서 플레이들을 좀 만만하게 봤다가는 아마 많이 놀라실 거예요. 정말 네, 잘해요. 뭐 일반적인 네. 학생 선수들보다도 더 열정이 있기 때문에요. 지켜보시면 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대학 농구는 그런 열정들이 좀 좋은 에너지를 전달하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중앙대학교 CAD입니다. 1998년도에 창단을 했고요. 이 졸업생과 재학생 간의 교류를 처음 목표로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정말 많은 경기들을 펼쳐가면서 팀워크도 탄탄해지고요. 뚜렷한 역할 분담으로 인해서 좋은 성적들을 거두고 있습니다. 쿠스프 중부 지역에선 지난해 16강에 진출했습니다. 근데 16강이라고 해서 좀 약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중부 지역에서는
대학 동아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전국에 농구 동아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예. 다들 선후배 간의 교류도 활발하고요. 또 그만큼 팀워크라든지 뭐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잘 되어 있습니다. 예. 자, 그럼 두 팀의 맞대결인데요. 자, 일단 스펙상으로는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좀 더 좋아 보이지만 이 CAD의 열정도 오늘 만만치 않기 때문에 네. 자, 두 팀의 맞대결 한번 또 기대해 주시면 재미있는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 양 팀 주장 인터뷰를 들어봤는데 이 선수들이 참 말을 잘해요. 네, 그렇죠. 뭐 다들 뭐 경험도 많은 것 같고요. 대회에 네. 나온 경험도 많고 또 그만큼 요즘 최근에 또 학생 스포츠에 대해서 취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인터뷰 경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렇게 우리 엘리트 선수들도 저렇게 말을 좀 잘해줬으면 네. 취재 나간 입장에서 좀 그런 바람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근데 최근에는 뭐 많이 미디어가 네. 활성화되면서 선수들도 말을 잘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네. 대학 선수들은 이 인터뷰 욕심도 내더라고요. 네, 그렇죠. 요즘엔 또 유튜브라든지 이런 예. 멀티미디어 세상이 왔기 때문에요. 예전에 비해서 선수들이 좀 더 쇼맨십도 강해졌고요. 예. 자신을 보여주고자 하는 거에 좀 거리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정말 특별한 매치입니다. 이 쿠스프 대학 총장협의회에서 다양한 이벤트 재미있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아마추어들이 프레매치로 경기를 펼쳐지는 것 이 일반 선수들까지 모두가 재미있게 또 경기도 펼칠 수 있고 또 몸도 튼튼해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를 또 쿠스프에서 만들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최근 네. 전반적으로 봤을 때 뭐 20대들의 농구 참여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 많은데요. 네. 이렇게 대학생들 농구하는 모습 보기만 해도 상당히 좀 흐뭇하고요. 네. 또 이걸 보고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농구공을 잡았으면 좋겠네요. 그렇습니다. 자, 먼저 선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대학교 CAD입니다. 정문보, 이충희, 이상진, 성동규, 김서환 선수가 먼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네, 이충희 선수와 이상진 선수 같은 경우는 중앙대 농구부 소속이었고요. 예. 또 실제로 고등학교 시절에도 좀 잘한다는 평가를 받았던 선수들입니다. 그렇군요. 저는 명단을 보면서 이충희 선수가 부활했나 싶었거든요. 네. 아재 계획인가요? 어렸을 때부터 많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이 선수도. 예. 네. 자, 볼케이노입니다.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이 선수인데요. 자, 이 명단이 좀 잘못 나왔어요. 네. 이 선수들이 연세대학교 엘리트 선수들의 네, 명단이 시간 나왔어요. 뒤에 나올 이름들이고요. 네. 네. 예, 일단은 연세대학교 다섯 명의 선수들이 먼저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말로써 저희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김동현, 최영수, 최양선, 그리고 정지강, 한재현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먼저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자, 저희도 상당히 기대가 돼요. 이 선수들을 처음 보는데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네, 김동현, 최영수, 한재현, 정지강, 최양선 이렇게 다섯 명의 선수가 명단에 올라왔습니다. 자, 이 아마추어 경기다 보니까 경기당 7분씩 4쿼터로 경기가 펼쳐지고요. 작전 타임은 전반에 한 개, 후반에 두 개를 사용할 수 있는 두 팀의 맞대결입니다. 여튼 뭐 이런 이벤트 경기들이 많이 활성화돼서 조금 전 말씀하셨던 것처럼 농구공도 많이 잡고 대학 생활하면서 요즘은 공부 그리고 또 스펙 쌓기에만 너무 열중돼 있잖아요. 네,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체력도 강화하고 또 선후배 간의 우애도 다지고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네. 이 미국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미국은 운동 하나 못하면 대학을 못 간다는 얘기 많이 들었잖아요.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생활체육이 활성화됐기 때문에 뭐 예. 일본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이렇게 스포츠가 좀 낯설지가 않죠, 사실은. 네. 네.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 친구들이 계속 운동을 했기 때문에 대학교 가서 체력이 좋아져서 그때도 운동하면서 공부도 잘하고 네. 그때부터 뭐 공부적인 두각도 나타낸다 이런 얘기까지 그렇기 하더라고요. 때문에 또 목욕을 응원하는 부분에서도 그냥 빼놓지 않죠, 사실. NCAA는 네. 너무 무서워요. 이제 목욕 팬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산업이 좀 활성화되고 있다 보고 있습니다. 네. 아마 쿠스프 측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서 오늘 제가 알기로는 중앙대학교에서 서울 캠퍼스에서 이 경기를 큰 화면에 띄워놓고 지켜보고 네. 있다고 합니다. 영광이네요. 네, 오늘 다음 경기까지요. 네. 자, 중앙대학교 선수들 푸쳐 엔지어 뭐 이렇게 외쳐보고 싶은데 일단은 경기를 먼저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석점을 먼저 쏘고 있는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인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들어왔어요. 자, 골 밑에서 던졌습니다만 뒤로 안겨 골레이어. 아, 네. 잘 따라와줬네요. 자, 등번호가 52번입니다. 캐디에. 네, 성동규 선수죠. 예. 네. 잘 따라 들어와줬어요. 성동규 선수의 득점 그리고 바스켓 카운트입니다. 오늘 공교롭게도 중앙대학교 유니폼이 연세대학교와 똑같아요, 지금. 네. 둘 다 네. 블루기 때문에 네. 피바 규정상 똑같은 색깔도 이용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끼를 착용하고 있어서 저희가 좀 선수 구분하기 좀 시간이 오래 네. 걸리네요. 아, 숨이 좋아요. 예. 지금은 근접 가드 당하는 선수가 5초 이상 공 갖고 서 있으면 안 되거든요. 네. 네, 바이올렌시아 걸려서 공을 넘겨주게 됐습니다. 이럴 때는 옆 선수가 빨리 가서 보이는 데 가서 잡아줘야 네. 되잖아요. 하지만 또 역시 뭐 아마추어 선수이다 보니까 예. 이런 부분 약할 수밖에 없어요. 아, 좋은 패스가 왔지만 마무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초반부터 양팀 열띤 경기를 펼치고 있는 볼케이노와 CAD의 맞대결. 자, 볼케이노. 아, 좋았습니다. 더블 클러치. 여기서 네. 파울이에요. 강력한 파울입니다. 자, 이 두 개가 주어지겠습니다. 자, 이 상당히 파울이 격했어요. 네. 네. 마치 배구에 스파이크 하는 것처럼. 네, 서로 안 다치게끔 조심하게 경기를 해야겠죠. 네. 하지만 선수들도 이 경기가 중계된다는 걸 알고 있고 욕심이 좀 나긴 할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자유투 볼케이노의 23번 선수가 자유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받은 명단과 등번호가 다르네요. 달라요. 네. 네. 저희한테는 23번이 이것도 사실 없습니다. 뭐 아마추어 네. 스포츠의 묘미죠. 그렇죠. 네. 자, 기록지가 안 나온다거나 네. 뭔가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나 저희는 당황스럽다는 거. 네. 자, 어쨌든 자유투 두 개 모두 성공하면서 2대2 동점이 됐습니다. 자, 외곽 석점 시도. 오, 들어갑니다. 백보드 맞고 석점을 꽂아넣는 CAD. 자, 넘버를 확인해야 돼요. 22번입니다. 네, 정민영 선수죠. 정민영의 석점. 네. 자, 지금 뭐 경기장이 이 엘리트 선수가 아닌 아마추어 선수들이라고 해서 경기장이 작은 거 아니거든요. 네, 똑같은 코트죠. 네. 자, 거기서 석점을 꽂아넣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선수 출신이 두 명씩 각 팀에 있는데 방금 석점을 꽂아놓은 정민정 선수는 선수 출신도 아닙니다. 네, 최근에 했는데 선출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외곽 슛이라든지 깔끔한 슛 실력을 자랑하는 선수 많습니다. 네, 마치 이 노래 잘하는 사람이 많아져서 네, 저희가 그렇죠. 아마추어 네. 프로그램, 아, 그 경연 프로그램 보면 정말 잘하는 사람 많잖아요. 가수 뺨치는 네. 선수 뺨치는 선수들이 많은 이 아마추어 농구 또 최근에 이제 NBA도 활성화됐기 때문에 네. 이런 기술을 보고 따라하는 학생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네. 자, 두 팀의 10팀 맞대결인데요. 먼저 CAD 계속 공격하고 있고 올라왔습니다만 네, 약간 무리했어요. 네, 미스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아웃넘버 상황 어디로 선택? 오른쪽에서 레이업! 하지만 네. 여기서 또 파울. 자, 욕심내지 않고 옆에 따라온 선수 잘 줬죠. 네. 네, 덕분에 파울까지 얻어냈고요. 자, 캐드의 7번입니다. 아, CAD의 7번인데 네. 명단이 또 다르네요. 네, 자유투를 던진 선수 한재현 선수죠. 네. 네, 가드를 맡고 있습니다. 자, 한재현 선수 1구는 실패합니다. 이 대학 농구 엘리트 선수들의 중계를 하다 보면 자유투 성공률이 좀 많이 낮잖아요. 네, 그렇죠. 자,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두 팀의 맞대결 지금 자유투가 4개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3개가 성공입니다. 네, 제법 높은 성공률이네요. 그래도. 예. 자, 1쿼터 4분 한 30초 정도 남았고요. 자, CAD가 지금 앞서가고 있습니다. 오, 이번에 걸려 넘어집니다. 수비 파울. 자, 아무래도 이 넘어질 때나 파울할 때 일반 엘리트 선수들보다 그렇게 부드럽지는 못한 것 같아요. 요령 같은 게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 파울 한 번에도 약간 세게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예. 조심해야겠고요. 그렇습니다. 자, 외곽에서 공격 기회 롤입니다. 다시 안쪽 인사이드. 자, 샤클락 4초, 3초 던졌는데요. 에어볼 바로 던져야죠. 아, 잘 받았어요. 네. 행운의 득점이 나옵니다. 자, 반대쪽에 찬스 잘 잡아줬고요. 예. 자, 번호를 확인해보면 네, 22번 정민영입니다. 네, 돋보인 선수네요, 정민영 선수가. 예, 석점 슛 하나, 그리고 리바운드에 이은 득점이었습니다. 자, 드라이빙 레이업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잡아서 슛, 이것도 안 들어갔고요. 자, CAD가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자, 오늘 경기 전에 저희가 두 팀을 소개해드린 스펙상으로는 볼케이노가 상당히 우위에 있었는데요. 그렇죠. 일단 뭐 볼케이노뿐만 아니라 CAD 역시 마찬가지로 높이가 좋기 때문에요. 예. 이런 부분을 좀 잘 활용하고 있다 보고 있고요. 이번에 혼전 상황. 경기 전에 저희가 이 선수들을 왔을 때 봤을 때도 이 아마추어 선수들인데 참 이 키가 크다라는 생각을 그렇죠. 했거든요. 네. 부럽습니다. 네, 이 친구들 클 때 저는 뭐 했나 싶고요. 똑같은 일반인인데.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던졌는데요. 에어볼 리바운드를 볼케이노가 뺏겼습니다. 중앙대학교 CAD가 잡아냈고요. 자, 볼케이노가 지난 대회, 지난 쿠스프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는데 그때 홍익대학교 맞대결이었는데 아주 큰 점수 차로 승리를 거뒀거든요. 자, 오늘 1쿼터는 초반 좀 부진합니다. 자, 노루 패스가 나왔고 한번 젖히고 멋졌어요. 멋진 블록슛이 네. 나왔고 성공입니다. 왼쪽에서 레이업 성공합니다. 아, 깔끔하네요. 자, 시원한 볼케이노의 득점. 네, 아주 시원하게 나왔죠. 한재현 선수도 네. 속공 마무리 참 능했고요.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수비가 잘 된 부분에서 팀의 전체적인 사기를 좀 끌어올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그렇습니다. 경기 지금 1쿼터 초반 양상은
CAD가 리바운드도 잘 잡아내고요. 앞서가는 느낌인데 스코어가 많이 벌어지진 않았습니다. 외곽에서 던져보는데요. 짧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또다시 중앙대 CAD. 자, 중앙대 CAD가 네. 경기를 이끌어가고는 있는데요. 득점에서 좀 더 도망가야 됩니다. 석점 시도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오랜만에 볼케이노에서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볼케이노의 최영수 선수의 리바운드였고요. 자, 외곽 던지지 못했고 이번엔 올라갑니다. 자, 깔끔하네요. 깨끗하게 들어갑니다. 김동현. 김동현 선수인데요. 예. 김동현의 석점. 자, 아무리 오픈이라 그래도 저렇게 깔끔하게 넣기 힘든데요, 사실은. 그렇죠. 저희 뭐 많은 농구 팬들은 아시겠지만 일반 프로 선수들도 힘들어하는데요. 자, 가로채기 나왔고 자 다시 한번 레이업 쉽게 득점합니다. 자, 역시 홈팀답게 또 분위기 네. 타니까 또 끌어올라가네요. 그렇습니다. 블록슛에 이은 한지현 선수의 속공 이후에 내리 득점을 올리고 있는 볼케이노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 흐름을 타니까 이 볼케이노가 쭉 올라가면서 역전에 그리고 또 석점을 앞서는 점수까지 만들어냈습니다. 7대 10. 1쿼터 1분 20초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네, CAD들 너무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예. 상대 지역 방어거든요. 석점 아, 네. 성공합니다. 자, 이 정민영 선수가 석점에 자신이 있군요. 네, 오늘 경기에서 두 개째 넣고 예. 있네요. 10대 10 석점. 팽팽하게 경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또 두 팀 준비하다 보니까 이 정말 잘하는데요. 아마추어라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로 과감한 모습을 두 팀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부하느라 상당히 바빠실 텐데. 네. 이 또 이 중앙대든 연세대학교든 이 공부를 참 많이 해야 되는 선수들인데. 보통 여기까지 와서 농구 경기할 정도면은 보통 네. 농구에 미친 선수들이 아닐 거예요. 네. 네. 평소에 정말로 많이 연습을 했을 거고요. 그렇죠. 아마 이런 선수들이 이런 학생들이 학생들이라고 해야 될 표현이 옳을 것 같아요. 이런 네. 학생들이 아마 학업에 있어서도 좀 더 능률이 오르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쿠스프에서 계속 캠페인을 하는 게 1인 1 스포츠 시대라는 거거든요. 이제 3월부터 시작해서 네. 연말까지 계속 대회가 있거든요. 네. 아마 이 선수들은 다 빠지지 않고 참가하는 선수들인 만큼 그만큼 실력도 좋을 거고요. 그렇습니다. 경험도 많을 거예요. 네. 특히 다음 주 19일부터 이 중부 지역 농구 예선이 시작이 되거든요. 자, 그때 또 두 팀이 또 만날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네. 지금은 뭐 연습 경기이긴 하지만 그때는 탈락과 진출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자, 오늘 경기 양보할 수 없는 두 팀입니다. 자, 한번 저쳤고 석점 들어갑니다. 네. 날아가는 포물선이 상당히 좀 예쁜 선수네요. 자, 이번에는 23번, 32번 선수군요. CAD의 32번 선수 이충희 선수가 네. 드디어 나왔군요. 사실 이충희 선수 같은 경우는 경복고에서부터 예. 쭉 좋은 선수로 활약을 했었고요. 또 현재 지금 뭐 양재혁 선수라든지 네. SK 간 안영준 선수 이 선수 이런 선수들과 손발을 맞췄던 선수들이거든요. 선수거든요. 네. 자, 뭐 모두가 또 프로가 될 수 없으니까요.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농구공은 놓지 못하고 있는 이충희 선수였습니다. 자, 볼케노의 21번 선수의 득점인데요. 이 21번도 명단에 없어요. 네. 자, 어쨌든 13대 12. 2.6초 남은 1쿼터 CAD가 앞서고 있습니다. 자, 볼케이노가 조금 밀린 감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일단은 팽팽한 경기로 만들어 왔고 자, 던져야죠. 1초 던졌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렇게 두 팀의 1쿼터 경기가 1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1쿼터는 13대 12 중앙대 CAD가 앞선 1쿼터였습니다. 네, CAD의 외곽이 돋보였던 그런 네. 1쿼터라 하시겠습니다. 잠시 뒤에 2쿼터로 돌아옵니다. 여기는 연세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이렇게 많은 스포츠 종목 중에 당신은 무엇을 즐기고 계십니까? 1인 1 스포츠 시대, 당신의 스포츠는 무엇입니까? What's your sport? 네, 다시 연세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습니다.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프레매치 오늘 첫 선을 보이는 그런 경기입니다. 이 본 경기에 앞서서 각 학교를 대표하는 동아리 팀들의 대결, 클럽 팀들의 대결을 저희가 중계해드리고 있고요. 자, 이 이벤트를 통해서 보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함께 즐기는 그런 스포츠 문화가 활성화되길 바라는 이 쿠스프 측의 작은 이벤트고 네. 이 하나 운동하면 또 평생 가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농구 같은 경우는 약 40대까지가 또 유효기간이 아닌가 싶은데 사실은 뭐 예. 같이 대학리그 중계하고 있는 김문석 위원도 네. 용인대에서 사파라는 팀에서 활동을 잘했거든요. 예. 근데 최근에 좀 늙어서 그런지 잘 못하더라고요. 아, 지난번에 작년에 제가 김문석 캐서리언과 이 쿠스프 챔피언십 같이 중계를 했었는데 네. 부심이 엄청나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예. 사실 10년 전만 해도 나가는 대회마다 성적이 예. 좋았거든요. 예. 근데 요즘은 말이 좀 많아지셨다고. 네. 말로 농구하냐고 나이 들면 입으로 농구합니다. 예. 자, 이 친구들도 지금은 이렇게 열심히 뛰지만 네. 한 10년, 15년 뒤에는 똑같이 이제 또 반대로 예. 이제 10년, 15년 뒤에 또 선배가 돼가지고 예. 후배들을 찾아와서 뭐 훈련도 가르쳐주고 또 식사도 사주고 예. 이런 부분이 상당히 농구부의 또 장점이더라고요. 그렇죠. 네, 대학 동아리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참 잘 돼 있습니다. 예, 또 다른 동아리랑 다르게 스포츠로 또 끈끈한 또 우정, 네. 선후배 관계 이런 것도 튼튼하고요. 네, 또 OBYB전을 치르는 학교들도 참 많고요. 네. 네. 이 몸 관리만 잘하면 뭐 50대 돼서도 할 수 있는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은 대통령 되고도 농구했잖아요. 네, 뭐 최근에도 그 생활체육 중에는 네. 60대 선수들도 나올 정도로 활성화돼 있습니다. 자, 볼케이노의 득점이 나왔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이 쿼터가 시작됐고 볼케이노의 30번 최영수 선수의 득점입니다. 13대 14. 자, 정말 이 아 이번에 멋진 패스를 한번 네. 시도해봤는데요. 허를 찌르는 패스였는데 네. 같은 팀까지 찔러버렸네요. 네. 팀킬이라 그러죠. 네. 네. 자, 다시 한번 안쪽으로 공을 내줬고요. 자, 공을 한 명이 잡으면 두 명씩 에워싸는 인사이드에서는요. 자,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오늘 CAD의 리바운드가 상당히 우위에 네. 있습니다. 실제로 중앙대처럼 리바운드가 상당히 강한 팀이네요. 예. 네. 자, CAD 이번에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 두 개를 얻어냈습니다. 중앙대 역시 리바운드 선수 가담한 선수 많거든요. 예. CAD도 마찬가지로 선수들 전원 리바운드 참가한 자세가 상당히 잘 돼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마 조금 뒤에 본 경기에서 중앙대가 연세대를 상대할 때 이런 모습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사실 네. 뭐 1라운드 맞대결에서는 중앙대가 이기고 있다 뒤집혔거든요. 예. 네, 과연 CAD가 복수를 해줄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그런 것도 좀 재미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학교에서 만약에 이 경기를 보고 단체로 계속 응원하고 계신다면 계속해서 응원의 함성을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참 재밌네요. 이 학교에서 그렇게 응원하고 있다는 게. 네, 그렇죠. 네. 자, 그렇게 응원하다 보면 학교에 대한 자부심도 좀 많이 생길 것 같고. 자, 외곽에서 석점 쏘아봅니다. 들어가지 않습니다.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계속 약간 쎘어요. 네. 실책이 나옵니다. 턴오버. 자, 그러고 보니까 오늘 두 팀이 경기하는데 턴오버 같은 턴오버는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외곽에서 던집니다. 짧아요. 리바운드 싸움 툭툭 치면서 이번에 볼케이노 다시 한번 리바운드를 잡아냅니다. 이 쿼터 들어서 리바운드가 조금씩 많이 보이고 있는 볼케이노. 자, 이번에도 가로채기군요. 자, 새치께 가로채기 같이 뛰어줘야죠. 아, 마음이 급했어요. 네. 자, 이번에 스핀 무브라고 그러나요? 네. 네. 멋진 동작이 한번 나오면서 득점까지 됐다면 아주 박수받아 마땅한 그런 플레이가 나올 뻔했는데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다시 볼케이노. 자, 그러나 볼케이노가 지금 한 점 뒤져 있습니다. 이 쿼터에도. 자, 이번에 또 뺏겼어요. 실책이 많은 볼케이노고요. 앞으로 잘 줬는데요. 아하. 눈에 보였습니다. 가로채기 성공하는 볼케이노의 오승준. 오승준 안쪽! 하지만 수비 선맞고 나갑니다. 네, 8번 오승준 선수 역시 선수 네. 출신이죠. 단대부고와 연세대학교 출신이고요. 네. 또 탤런트 김보라 씨 아들로도 선수 시절에 많이 조명을 받았습니다. 김보라. 네. 아, 네. 중견 배우. 네. 아직도 방구제 미모를 가지고 네. 계시는. 네. 실제로 3대 3 대회에도 몇 번 나왔었고요. 아, 그랬군요. 자, 외곽에서 아시발 슈퍼 살려냈고. 자, 흐르는 공 결국 마지막에 볼케이노 선수 선맞고 나갔습니다. 아, 정말 휴지가 대단하네요. 네, 그렇죠. 네. 자, 정말 이 전문으로 운동한 선수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대부분의 선수가요. 공을 향해서 몸을 아끼지 않는 그 진영들이 정말 잘 달리죠. 네. 네.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인사이드 페인트 존에서 다시 외곽 우리 연결합니다. 또 쏩니다. 외곽 안 들어갔고 리바운드 따냅니다. 다시 외곽. 자, 리바운드 하고 나서 공을 주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중앙대학교 CAD 2쿼터도 아직 한 점 앞서고 있는데요. 자, 두 명 앞에서 점프슛 들어가지 않았고 리바운드 팁인 이것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자, 볼케노의 역습입니다. 맞도가로채기. 자, 이런 크로스패스 위험해요. 자, 오픈 찬스 석점 안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아하, 네. 서로 뭐 맞춰서 내보내기려고도 하고요. 이 마지막까지 네. 공을 쫓는 열정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열정 그리고 TV에서 프로 선수들이 했던 플레이들을 많이 흉내내고 있는 모습도 재미있네요. 자, 이 쿼터 들어와서 두 팀이 공방전이 치열합니다. 득점이 아직 많이 없고요. 와이드 오픈 석점 안 들어갑니다. 다시 리바운드 볼케이노. 연대 볼케이노가 리바운드는 이 쿼터 들어서 많이 잡아내고 있는데 득점은 아직 저조합니다. 오, 들어갑니다. 석점 표시. 네. 27번 이민혁. 자, 몇 개 계속 시도했었는데 드디어 들어가는군요. 네, 역전했죠. 15대 17 볼케이노가 결국 다시 이 쿼터에 역전을 만들어냅니다. 자, CAD도 만만치 않죠. 석점 이번엔 길었습니다. 자, 확실히 지금 볼케이노가 이 쿼터 들어서 득점은 조금 저조하긴 하지만 리바운드에 있어서 많이 지금 상황이 바뀌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 뭐 오승준 선수가 투입된 이후로 네. 이 공격 전개는 상당히 매끄러워졌고요. 네. 자, 작전 시간을 볼케이노에서 요청을 하는군요. 자, 볼케이노에서 작전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이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자, 중앙대 CAD 그리고 연세대학교 볼케이노 이 클럽 팀들의 순수 아마추어 팀들의 대결이 펼쳐지고 있고 쿠스프에서 특별 이벤트로 마련을 하고 있는 그런 경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이벤트들을 많이 마련한다고 해요. 여러 가지 그렇습니다. 다양하게. 재학생들의 관심을 더 끌 수 있어야지만 이 대학농구 네. 리그도 더 활성화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네, 재학생들이 이 경기를 보고 아, 나도 농구를 하고 싶다. 아, 저 친구들의 실력이 저 정도였구나 라는 걸 느낄 수 있다면 네. 그것만으로 절반의 성공이라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운동체육인 측면에도 있지만 이 쿠스프에서 이 선수 출신의 이 일반 학생들이 된 학생들이 다양하게 스포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뭐 기자단도 운영을 하고요. 그렇죠. 마케팅팀 네. 러너도 이벤트로 운영을 하고 있고 상당히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는 쿠스프입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주위에 많은 대학생들에게 소개도 시켜주셔서 함께 동참하면 더 재미있게 이 대학 스포츠 리그도 즐기시고 함께 운동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15대 17 치열해졌습니다. 경기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 일단 이 오승준 선수와 김훈 선수가 2대1 플레이를 하면서 미끼가 되어주고 있거든요. 예. 자, 이런 거에서 파생되는 효과를 잘 누려야 되는데 아직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고요. 자, 한 바퀴 돌면서 올려놨습니다. 자, 리바운드 뺏겼고요. 연세대학교 불케이로 다시 달려갑니다. 아, 드라이빙. 네. 여기서 파울. 자, 이 볼케이노의 8번 오승준 선수 역시 선출답게 과감한 드리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또 34번 김훈 선수 역시 홍대부고 출신이었고요. 예. U19 대표팀 출신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일단 선수 출신들, 선출 선수들이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지만 그 선수들만 가지고 또 경기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외곽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뺏겼고 앞으로 연결. 자, 아웃넘버 상황인데 패스가 좋지 못하면서 볼케이노 수비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자, 던지죠. 석점! 아, 깨끗하게 또다시 꽂아 네. 넣습니다. 자, 이번에도 22번 정민영 선수 같은데요. 자, 정민영 선수의 득점. 18대 17 다시 CAD가 앞서가고 있고 2쿼터 어느새 30여 초가 남아 있습니다. 참 시간 빨리 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재밌어요. 다시 외곽 패스가 좋지 못했습니다만 한 명 젖혀 넣고 올려놨습니다. 아, 이번에 밸런스 참 좋게 올라갔었는데 네. 마무리가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리바운드 과정에서 심판 휘슬이 있었고요. CAD의 파울을 선언했습니다. 네. 계속되는 공격 볼케이노. 자, 볼케이노 입장에서도 일단은 2쿼터까지 조금 더 뒤진 채로 마무리하고 싶지는 않을 것 같아요. 홈이기도 하고요. 네, 이번이 뭐 역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에요. 네. 아마도 제일 확실한 득점 루트를 찾겠죠.
이런 패턴 플레이도 아마추어도 연습 많이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점프쇼 두 점! 아, 그렇죠. 역시 뭐 제일 확실한 득점 무기였던 오승준 예. 선수가 마무리해주네요. 다시 18-19 볼케노 한 점 앞선 채 2쿼터가 마무리되어가고 있습니다만 시간은 많습니다. CAD 득점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파울. 네. 자, 볼케노는 이번이 두 번째 팀 파울이고요. 네. 자, CAD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우리 경기 전에 이 주장 인터뷰에서도 말했듯이 연습 경기 때 한번 졌다고 했거든요. 네. 자, 오늘 그 연습 경기 때 졌던 걸 좀 갚아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자, 이제 2초, 1초 던져야 되는데 블록이 걸렸고요. 다시 던져야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대로. 아, 역시 김훈 선수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이 볼케이노의 예. 수비가 달라지네요. 그렇군요. 자, 그러면서 2쿼터는 19-18 볼케이노가 한 점 앞선 채 마무리됐습니다. 지금 1쿼터, 2쿼터 지금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예. 뭐 이 선수 출신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약간 팀에 또 에너지를 불어넣어주고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에 따라 또 명암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자, 3쿼터, 4쿼터도 상당히 재미있게 또 기대가 되는데 모처럼 또 저희도 좀 마음 편하게 중계를 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자, 마음 편하게 보시고 또 각 학교 학우들은 또 응원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뒤에 2018 코스피 대학농구 유리그 프레매치 볼케이노와 CAD의 대결 후반으로 이어갑니다. 여기는 연세대학교 체육관입니다. 젊음의 패기와 열정을 온몸으로 즐길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코스프 클럽 챔피언십 2017 농구 경기 남자부 결승전 디펜딩 챔피언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와 그리고 도전자 홍익대학교의 점프. 자, 두 팀의 맞대결 횡성 국민체육센터에서 계속 중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재범이고요. 도움 말씀에 계속해서 바스켓코리아 김우석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자, 홍익대학교 점프가 검은색 유니폼 그리고 연세대학교 전통의 파란색 하얀색이 섞인 유니폼을 입고 나갔고요. 네. 석점 성공. 그렇죠. 다시 오른쪽 연결. 45도 각도에서 석점도 꽂힙니다. 예. 이민혁 선수죠? 예. 네. 예. 맞습니다. 블록슛. 자, 뭐 농구가 뭐 여러 가지 요소가 자, 이 발 움직임 그렇죠. 상당히 좋네요. 뭐 또 생활체육이라는 매력이 또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자, 이번에는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 높이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예. 김이현. 앞선 경기에서 뭐 서울대학교로도 크게 물리치고 올라왔고요. 아, 석점 또 들어갑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면 할 말이 없어요. 이민혁의 그렇죠. 석점 두 개째. 네. 자, 또다시 김윤이죠. 상당히 좋네요. 동선이 겹치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까지 다 파악을 하고 네, 플레이를 지금 해주고 있습니다. 또다시 가로채기 석공 2대2였는데요. 빠른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의 득점. 자, 이번에 네. 들어가지 않았고 이번에 블록슛에 걸렸고 던져야죠. 1초. 놓쳤네요. 홍익대학교도 앞선 경기는 좀 그런 모습도 있었지만 네, 지금 경기에서는 좀 어려운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네요. 네. 네. 또 1쿼터에 뭐 2점밖에 득점하지 못하는 경우도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죠. 아, 네. 점프입니다. 네. 어쨌든 지금 홍익대학교가 수비력은 좀 보완이 됐거든요. 네. 드디어 빨리 득점을 좀 했으면 좋겠다는 그렇죠. 바람을 가지고 네. 있을 겁니다. 아, 득점합니다. 드디어 득점. 네, 드디어 득점 했네요. 선수들과 얘기하면은 방심을 하고 싶어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자, 득점 인사이드에서. 좋죠. 킬패스 네. 그리고 그렇죠. 네. 차분한 마무리. 대학교 볼케이노. 오른쪽 돌파 그리고 점프슛 두 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본인 직결리 반대하지만 블록슛. 이게 플레이에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네, 점수 차에서 나오는 그 방식 어쩔 수 없는 방식 같은 게 있습니다. 네. 인사이드야 네. 차분하게 득점 만들어냅니다. 네. 성재진 네. 다시 석점 들어갔다 나옵니다. 네, 저런 골이 저런 볼도 안 들어가네요. 예, 정말 1쿼터에 예. 그리고 레이업 성공 하재국 선수. 그렇죠. 1쿼터 마지막 완벽한 찬스도 놓쳤었는데 김희원 점프슛 두 점. 왼쪽 석점 꽃입니다. 오늘 경기에 홍익대학교 점프의 첫 번째 3점 슛. 네, 공격을 해서 네, 성공을 시킨다면. 자, 왼쪽에서 2점. 네. 3초, 2초 석점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그리고 이대로 2쿼터가 마무리됩니다. 네. 자, 1, 2쿼터 극명하게 양팀 반전에 반전을 거듭했던 두 팀의 대결. 시작하자마자 석점이에요. 김종화. 하재국 선수 같은 경우에는 앞선 경기에서 저런 슈팅들이 잘 들어갔거든요. 네. 여기서 1구 성공합니다. 이 선수도 10년 차예요. 10년 차. 자, 이 사이드 패스 네. 좋았는데요. 하지만 놓쳤어요. 리바운드 싸움에서 수비 파울. 네, 다시 연세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프레매치로 특별한 이벤트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
각 팀에 오늘 본 경기가 있는 팀의 클럽 팀들이 클럽 학교 클럽 팀들이 맞대결로 오늘 경기 본 경기 전에 프레매치로 펼쳐지고 있는 그런 이벤트 경기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와 그리고 중앙대학교 CAD의 맞대결 함께하고 계십니다. 19-18 한 점 볼케이노가 앞선 전반이었고요. 이제 3쿼터로 이어지겠습니다. 자, 뭐 연습 경기 뭐 이벤트 경기라고 하지만 전혀 이벤트 경기 같지 않은 그런 그렇습니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엄청나게 또 격렬하고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고요.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좀 농담도 좀 하고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선수들이 눈빛에서 네, 이렇게 열심히 진지하게 뛰는데 네. 농담이 잘 안 어울릴 것 같아요. 네. 네. 그래도 좀 재밌게 좀 하도록 3, 4쿼트는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케이노가 일단은 한 점 앞서서 마무리했지만 이 볼케이노 입장에서는 조금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뭐 볼케이노도 전통이 강호고 또 홈팀인데 네. 이렇게 또 끌려다녀서 안 되겠죠. 1점 잡은 리드를 잘 이어가는 게 또 후반의 과제겠습니다. 잡자마자 석점! 네. 김훈! 자, 이렇게 놔두면 김훈은 넣을 수 있는 선수 출신이기 때문에요. 네, 또 고등학교 시절부터 저런 외곽에 강점이 있었고요. 네. 또 선배 중에 또 스마일 슈터 김훈 동명이인이 있죠. 네. 예. 자, 이 또 예전 추억 생각이 나네요. 김훈 선수가 또 예전에 너무 잘했고 또 네. 소녀 팬들도 너무나 많이 몰고 다녔던 아직도 그 스마일 미소는 여전하죠. 여전하더라고요. 네. 또 그 네. 원조 김훈 못지않게 또 네. 지금의 김훈 선수도 상당히 또 미남이시고요. 그렇죠. 네, 외곽도 좋네요. 네. 미남이에요. 자, 다시 한번 볼케이노가 흐름을 잡고 있습니다. 자, 던지는데요. 먼 거리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싸움. 다시 한번 볼케이노 리바운드. 좋았어요. 자, 던질 때 자, 안쪽으로 들어와서 바운스 패스 읽혔습니다. 네, 바운스 패스는 상당히 좀 뺏기 쉬운 패스이기 때문에 네. 저는 밀집 지역은 좀 안 어울려요. 자, 밀고 올라가면서 득점. 성공합니다. CAD. 김서환 선수의 득점이었습니다. 5번 김서환. 20-22. 3쿼터입니다. 다시 외곽. 이번에 던지지 못했고 또 던집니다. 석점!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TV! 아, 네. 김훈 좋아요. 김훈! 세레모니까지 보여주는군요. 저 여유로움. 네. 자, 이런 또 모습이 또 경기를 보는 팬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선수들의 즐거움입니다. 네. 자, 지역방어를 지금 상대하고 있는데 잘 돌아갔거든요, 볼이. 그렇죠. 그러나 지역방어를 깨는 석점이 네, 터집니다. 정석적인 방법으로 하이포스트 네. 거쳐서 외곽에서 외곽으로 연결 잘 됐던 플레이였습니다. 참 이 아마추어에서도 이 정석적인 플레이가 나오는군요. 그렇죠. 네. 역시 지역방어 깨는 방법은 역시 교과서적인 게 제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잘 따라 들어갔어요. 네. 아쉽게 카운트가 될 뻔했습니다만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들어갔으면 더 좋았을 네. 텐데 잘 잘라 들어갔고요.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최영수 선수였죠. 예. 아쉬워하지만 자, 이제 두 개를 얻어낸 볼케이노의 최영수 선수입니다. 네, 이런 플레이도 다 연습이 된 걸 거예요. 예. 네, 정확한 타이밍에 들어가면서 커팅 플레이를 완성시켰습니다. 아, 정말 이런 커팅 플레이가 저는 뭐 덩크슛도 멋있지만 이 혼자 할 수 없는 그런 플레이잖아요. 네, 농구의 네. 매력이라 할 수 있는 거고요. 네. 네.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좋고요. 지금 뭐 기록과 뭐 이런 거에 좀 오류가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도 지금 선수 이름을 말씀드리고 싶으나 말씀드리지 네. 못한 상황이고 네. 아마 지금 기록석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네. 오늘 뭐 말씀드렸던 것처럼 두 팀이 와서 딱 봤는데 유니폼 색깔이 똑같고 네. 조끼를 입으면 번호가 안 보이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지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프레매치이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시범 경기이기 때문에 조금 더 그런 면이 있을 거예요. 아마 정식 대회가 들어가면 좀 더 책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도 해보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뭐 특별 이벤트로 또 마련되는 경기이기 때문에요. 네. 이렇게 또 좋은 시도, 재밌는 시도, 많은 시도들을 하면서 좀 더 좋은 그리고 또 모두가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대회를 그런 경기들, 그런 이벤트들을 만들어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일본 같은 경우 이런 대회 운영 자체도 학생들이 하고 있고요. 네. 또 심판 같은 것도 이 지역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와서 또 봐줄 정도로 활성화돼 있거든요.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나라 농구도 이런 식으로 바뀔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마 쿠스프 측에서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아마 러너라는 그 마케팅 팀 그 친구들이 또 대회 운영도 하고요. 네. 그런 팀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점점 경험들이 쌓이면
네, 대학생들이 또 많은 면에서 주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지 않을까. 또 이게 또 대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활동들이 사회 나가서도 큰 도움이 네, 그렇죠. 되잖아요. 저도 대학생 네. 기자 지망생들한테는 꼭 대학 시절에 이런 네. 경기 취재해보는 것도 경험해보고 권유하고 있는데 이렇게 대학 시절에 취재하는 것도 하나의 경험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자신의 적성이 맞는지 안 맞는지 미리 경험해볼 수 있다는 점에서 네. 상당히 바람직한 활동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런 활동을 하면은 다른 진로로 나가더라도요. 네. 뭔게 제가 또 아재 얘기를 또 하고 있는데 이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때 했던 것들이 의미가 없는 게 많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다 의미가 있고 열심히만 했다면 어떤 일을 하든지 또 적용이 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자, 지금 자위치 두 개가 들어갔고요. 자유투 1구는 성공했던 최영수 선수입니다. 두 번째 자유투는 실패합니다. 자, 방금 전에 파울 그거는 네. 티파울이 걸렸던 것 같은데요. 뭐 거친 파울이 나왔다거나 그런 부분에서 좀 나왔던 것 같은데요. 네. 선수 뛰는 선수에 대해서 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전에, 정확하게 알려주지 네. 않아서 저한테 좀 알려주시죠. 보통 시그널 해주는데 네. 시그널도 안 해준다. 네. 어쨌든 지금 CAD 선수 한 명이 조금 문제가 네네.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서 등록이 안 돼 있다거나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요. 그렇죠. 자, 잡자마자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CAD 입장에서는 이 혼란스러운 분위기 수습하고 가야 돼요. 그렇습니다. 네. 다시 외곽. 자, 던집니다. 아, 짧았어요. 짧았습니다. 리바운드 잘 잡아냈고 자, 안쪽 공 놓쳤다. 다시 잡았습니다만 외곽으로 어렵게 공을 지켜내는 CAD 중앙계약입니다. 자, 샤클락 4초인데요. 석점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연대 볼케이노가 다시 잡아냅니다. 1쿼터 때는 확실하게 이 볼케이노가 리바운드에서 밀렸는데 2쿼터 중반부터 리바운드에서 계속 우위를 네. 네. 김훈이 들어오면서 리바운드 싸움에 좀 대등해진 면이 있고요. 네. 지금 공 잡은 선수가 김훈이죠. 그렇죠. 자, 김훈 팁 맷곽으로 연결해줬고요. 석점 쐈습니다. 들어가지 않았고 마지막 김훈 손 맞고 나갔다는 판정. 자, 23대 26 볼케이노가 그렇다고 해도 도망가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결국에 돌아가려 점수를 쌓아야 되는데 예. 예, 슛이 또 다 고르게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자, 중거리 점퍼 깨끗하게 성공합니다. 14번 선수인데요. 네, 이동규 선수죠. 예. 다시 한번. 아, 이번에 가로채기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에 멋진 드리블 나왔고 들어가 봅니다만 파울로 끊는 볼케이노. 뚝심 있게 밀고 들어갔어요. 예. 자, 일어나면 또 상대편이 일으켜 세워주고 또 안아주는 모습이 참 보기 좋습니다. 이충희 선수가 넘어졌다 다시 일어났고요. 다시 한번 중거리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볼케이노 최영수. 자, 빠르게 왔고 외곽에서 다시 한번 쏠 기회 노립니다. 자, 한번 젖혀놓고 던집니다. 중거리 두 점. 아, 좋았어요. 성공합니다. 자, 최영수가 많이 보여요. 최영수 네. 득점. 자, 밀어붙였는데 블록슛. 자, 볼케이노 흐름이 완전히 좋아지고 있는 볼케이노입니다. 볼케이노 23번 선수의 슛블럭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점수는 석점 차예요 지금. 네. 네. 자, CAD는 계속해서 밀리는 분위기인데도 점수를 허용하지 않고 있고요. 볼케이노는 도망가지 못합니다. 하지만 공 다시 뺏어내는 자, 숨이 좋았어요. 자, 아웃넘버 상황이에요. 뒤쪽 김훈 아, 완벽한 아웃넘버 상황이었는데 네. 자, CAD는 타임아웃을 한번 부를 필요가 있어요. 그렇죠. 자, 아무래도 감독이 벤치에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경기 컨트롤을 좀 못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한번 타임아웃으로 끊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텐데 말이죠. CAD는 또 이 감독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들을 선수들도 네. 저희한테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아직 후반에 타임아웃을 쓰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런 타이밍 때 한번 끊어주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차피 지금 후반에 두 개의 타임아웃을 쓸 수 있기 때문에요. 또 이 볼케이노가 이 저력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한번 또 벌리기 시작하면 또 무섭게 벌릴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 또 다시 숨 손 맞고 터치아웃.
자, 5점 차. 오늘 경기 최다 점수 차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오늘 경기 이 박빙이로 흘러갔었는데 이렇게 한번 밸런스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확 무너질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면서 볼키노의 이번 수비, 그리고 CAD의 이번 공격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번에 아하. 이 아주 완벽한 찬스. 아, 좋았어요. 놓쳤습니다만 네. 옆에서 도와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자, CAD 입장에서 이번에도 실패했다면 더 분위기가 암울해졌을 텐데요. 네. 네, 다행스럽게도 공격이 잘 이뤄졌습니다. CAD의 4번을 달고 있는 선수가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외곽에서 석점! 하지만 리바운드 뺏깁니다. CAD의 리바운드. 다시 석점 차. 자, CAD가 점수를 더 좁힐 수 있는 기회인데요. 가운데서 오른쪽으로. 자, 중거리 슛 두 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김은혜 리바운드. 자, 앞으로 자, 길게 좋았어요. 살봤어요. 이지샷. 네, 완벽한 한수공이었죠. 자, 이번에 백코트가 좀 느렸어요. 네, 오늘 경기에서 가장 돋보였던 네. 최용수, 한재현 선수가 또 합작했네요. 그렇습니다. 최용수, 한재현의 컴비 플레이. 27-32. 자, 1사에서 치고 들어왔습니다만 무리였고 정말 터치아웃 공격권을 볼케이노에게 주어집니다. 자, 결국 작전 시간을 부르죠. 그렇습니다. 네. 중앙대학교 CAD가 후반전 들어 첫 번째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자, 다시 5점 차가 됐는데요. 1분 남겨놓고 있는 3쿼터. 자, 일단은 5점 차는 아무리 뭐 아마추어라고 해도 언제든지 쫓아갈 수 있는 점수고요. 아, 그렇습니다. 아마추어이기 네. 때문에 더 특히 흐름이 빨리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 5점 차는 큰 점수 차가 아니고요. 다만 이제 CAD 같은 경우는 지도하는 사람이 없기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좀 어떻게 중심을 잡아줄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중앙대 CAD의 지도자를 또 모집한다는 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도움 주실 분들은 우리 중앙대 CAD 선수들에게 도움을 좀 많이 주셔서 네. CAD 선수들이 좀 더 힘내서 이 농구를 잘 즐길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지금 중앙대 선수들이 왔는데요. 저 선수 중에 한 명이 앉으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그것도 나쁘지 않아요. 네, 양현석 감독이랑 잠깐 앉던가. 네. 네. 친선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크게 나쁘진 네. 않아요. 근데 지금, 지금 보면서 놀라고 있는 것 같아요. 중앙대 선수들도. 네. 지금 문상욱 선수가 손을 한번 또 흔들어주는 모습이고요. 사실 문상욱 선수 같은 경우는 오늘 경기 출전한 이상진 선수와도 예. 고등학교 동기고요. 예, 또 친한 네. 선수가 많죠. 그렇죠. 자, 점프 오르점. 자, 작전 시간 후에 곧바로 득점을 연결하는 최영수입니다. 최영수가 득점을 많이 하고 있는 볼키노. 47초, 45초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자, CAD가 오늘 경기를 잘 풀어나간다면 중앙대 선수들 오늘 5시 경기에도 좀 더 재미있게 힘이 좀 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금 점수가 더 벌어졌습니다. 7점 차. 자, 파울. 다시 파울입니다. 볼케인의 파울. 지금 중앙대 선수들은 일단 2층 스탠드로 올라가서 경기를 마지막까지 좀 보고 이제 몸을 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자, 외곽에서 석점 던졌습니다. 짧아요. 하지만 여기서 심판 휘슬. 수비 파울입니다. 리바운드 과정에서 파울. 네.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지는군요. 볼케이노가 팀 반칙에 걸려 있습니다. 3쿼터에만 벌써 5개를 하고 있는 볼케이노. 자, 자유투 좀 성공하면서 CAD가 힘을 내서 따라가야 되는데요. 1구 실패합니다. 이렇게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이 농구를 하는 거 보면 엘리트 선수들 입장에서는 또 재밌기도 하고 기분 전환이 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우리 학교 선수들이기도 하고요. 너무 좋았어요. 드라이빙 데카가 너무 좋았습니다. 한재현. 아, 이 부분은 좋았는데 깔끔하게 들어갔어요. 예. 수비를 다 젖히면서 드라이빙 돌파 9점까지 도망가는 볼케이노. 그리고 3쿼터 남은 시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뺏기지 않았고 던져야죠. 석점 안 들어가요. 자, 리바운드 싸움 2초 공격권 0.7초 남겨놓고 볼케이노에게 넘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3쿼터는 이대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점수차가 많이 벌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9점 차로 벌어지는 점수차. 멀리 던져봤는데요. 자, 잡지 못하면서 이대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36-27 점수가 더 벌어지면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볼케이노가 9점 앞선 채 4쿼터를 맞이하겠습니다. 잠시 뒤에 4쿼터로 돌아오겠습니다. 여기는 연세대학교 체육관입니다.
네, 다시 서울 신촌 연세대학교 체육관으로 돌아왔습니다. 2018 코스프레 대한민국 유리그 프레매치로 특별히 이벤트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본 경기에 앞서서 각 학교의 클럽팀들의 맞대결을 저희가 마련을 했고요. 쿠스프에서 마련을 했고 이런 특별한 경기를 또 저희가 중계까지 하고 있습니다. 쿠스프 이 대학 스포츠의 네이버 채널이 있는 거 아세요? 아 그런가요? 네, 네이버에서 대학 스포츠 TV라고 검색을 하시면 이 쿠스프 대학 농구, 배구, 야구, 축구까지 모두 다 경기도 보실 수 있고 인터뷰도 보실 수 있고요. 이 경기도 아마 영상이 올라갈 거예요. 아, 네. 저도 가서 봐야겠네요. 네. 네, 이렇게 또 많은 또 기록들이 남겨지기 때문에 저도 잘해야겠지만 선수들도 네. 아마 욕심이 더 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학교 학생들도 이 경기를 볼 텐데요. 예. 클럽 대회 나온 팀들요. 네. 네, 나올 때 꼭 팀명 꼼꼼히 적어가지고 네, 헷갈리지 않게 저희도 잘했으면 좋겠네요. 예, 저희 좀 네.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경기 운영하는 입장에서 예. 봤을 때도 이렇게 명단을 정확하게 제출하는 게 좋기 때문에요. 그렇죠. 본인들을 PR할 기회잖아요. 네. 네, 정확하게 기입해서 제출하는 게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런 것도 이력서에 이런 거 써도 돼요. 자기소개에. 그렇죠. 네. 네. 자, 시작하자마자 4쿼터 자유투를 얻어냈고 CAD 입장에서는 쫓아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자유투 하나하나가 매우 중요한데요. 1구 성공합니다. 지금 살짝 비치는 거 봐서는 CAD의 32번 선수 같은데요. 이충희 선수입니다. 네. 두 번째는 실패. 자, 볼케이노 빠르게 넘어와 봤습니다. 다시 외곽으로. 자, 드리블 최영수 다시 외곽. 자, 여기서 심판 미스, 파울, 아쉬워하는 CAD 선수들. 자, 하지만 7분이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경기가 이어집니다. 자, 오른쪽으로 내줬고, 자, 여기서 파울인가요? 터치아웃인가요? 지금 일단은 터치아웃이 선언됐습니다. 자, 이 순수 아마추어 경기라 그런지 볼데드가 없네요. 네. 네. 마지막에 1분 정도, 네. 1분이 주어지죠. 그때만 이제 네, 4쿼터 2분이 주어집니다. 네. 저 더블 클러치까지 해내는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파울을 얻어내면서 자유투 두 개가 주어질 것 같고요. 자, 상당히 지금 볼케이노 선수들이 3쿼터도 그랬고 파울이 많습니다. 네. 자유투를 넣어줘야죠. 그렇죠. 성공합니다. 22번 정민영 선수의 자유투 성공. 정민영 선수가 1쿼터부터 공격을 참 잘 이끌어줬거든요. 네. 2, 3쿼터에 약간 주춤했던 것이 좀 아쉬운데요. 4쿼터 이 자유투를 계기로 또 다시 살아났으면 좋겠습니다. 1쿼터만 3, 4개 정도의 석점을 넣었었어요. 네. 네. 중앙대 같은 학우들이 또 이렇게 촬영도 하면서 재밌어하는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 보면 선수들 긴장도 좀 풀릴 것 같고. 그렇습니다. 네. 자, 외곽 석점 들어갑니다. 자, 한재현 선수는 뭐 일반 선수 못지않게 네. 외곽도로 돌파도 잘하고 있네요. 이번엔 블록을 뜨기 위해서 두 명의 선수가 달려들었는데도요. 흔들리지 않고 석점을 꽂아넣었습니다. 쐈습니다. 안 들어가는 CAD. 자, 이 또 최영수 선수가 리바운드까지 잘 잡아주고 앞으로 길게 잘 줬는데요. 자, 너무 길게 줬어요. 자, 패스미스가 나옵니다. 자, 이번에 실패하긴 했어도 오늘 최영수 선수와 한재현 선수가 가장 돋보이거든요. 네. 네, 코트 구석구석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많이 보여지는 선수가 또 열심히 뛰는 선수거든요. 그렇죠. 자, 놓쳤는데요. 자, 공싸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아, 다시 또 연대 쪽으로 공격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네, 공격이 넘어가네요. 자, CAD가 3쿼터에 좀 점수차가 벌어진 다음에 좀 마음이 급한 것 같습니다. 네, 에너지 레벨이 약간 떨어지고 있죠. 네. 자, 하지만 그 레벨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4분 40초 시간은 충분합니다. 다시 볼케이노의 공격 중거리 던집니다. 오, 들어갑니다. 자, 볼케이노의 10번 선수의 득점. 네. 저희가 이름을 말씀 안 드리면 저희가 받은 명단과 다른 거예요. 네, 근데 볼케이노가 네. 선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이 명단의 이름이 다 안 지워지는 것 같아요. 네. 지금 또 CAD는 원정이기도 하고 연대 볼케이노는 홈이기도 한데 뭐 모든 선수들 그리고 응원하시는 뭐 팀 매니저들도 많잖아요, 대학팀은. 네, 그렇죠. 예, 다 나와 있는 것 같아요. 네. 30대 40을 두 자리 점수대로 벌어지면서 작전 시간이 한 번 더 요청이 됐습니다. CAD에서.
자, 후반전에 작전 시간 두 개가 이번 경기에 적용이 된다고 하니까 마지막 작전 시간입니다. 네, CAD 입장에서는 두 개가 다 썼고요. 네. 자, 볼케이노는 아직 작전 타임 하나도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자, CAD는 이번 작전 시간 이후에는 코트에서 있는 선수들끼리 이 경기를 해결해내야 됩니다. 자, 이 2018 코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올 시즌 들어서 올해 들어서 더 많은 이벤트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프레매치로 지금 두 팀의 맞대결이 펼쳐지고 있는데요. 각 학교, 연대, 고, 중앙대학교의 클럽팀들의 대결까지 저희가 오늘 중계해드리고 또 앞으로도 중계는 많이 안 돼도 이 이벤트 경기가 많이 펼쳐진다고 합니다. 네. 네. 또 이 선수들이 또 경기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엘리트 선수들을 또 응원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서로에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 좋았습니다. 완벽한 패스가 들어갔고 차분하게 마무리해냅니다. 볼케인의 10번 선수입니다. 13점 점수가 더 벌어집니다. 자, 1대1. 자, 스피드 무브까지 하지만 공을 뺏겼다가 다시 뺏어내는 CAD입니다. 3분 40여 초 남아있는 두 팀의 대결. 샤클락 3초, 2초 던져야죠. 샤클락 바리에이션. 자, 이 볼케이노가 역시 저력이 있네요. 그렇죠. 역시 네. 뭐 많은 대회 출전해서 우승한 경험도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저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홈이기 때문에 좀 더 한결 편안한 마음으로 경기에 임했을 수도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동거리나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 일반 선수들이기 때문에 중앙대 선수들도 서울에 같은 학교가 있지만 올 때 대중교통을 또 그렇죠. 이용해야 되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좀 낯설 수도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그 열정만큼은 CAD 선수들도 아주 뛰어납니다. 자, 끝까지 좋은 모습 좀 부탁해봤으면 좋겠고요. 아, 이번에 들어가지 않네요. 아깝게 릭 안쪽 맞고 나오는 공. 자, 끝까지 수비하죠. 하지만 공 살려냅니다. 볼케이노 서둘지 않는 정말 야생마처럼 달리네요. 예. 정말 그 에너지가 저희한테는 네네.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외곽 석점 들어가지 않습니다. 리바운드 CAD. 저희가 중계할 때 자꾸 CAD를 캐디라고 하니까 싫어한다고. 네. 자, 리바운드 싸움. 자, 본인이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CAD의 공격 실패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볼케이노는, 볼케이노는 급할 네.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실수 없이 리드를 잘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자, 연세대학교 볼케이노가 경기를 어떻게 마무리해 나갈지. 2분 20초 점수는 많이 벌어져 있고 CAD가 뒤집기는 좀 어려운 시간대. 하지만 공격권 다시 가지고 옵니다. 13점에 2분 13초. 자, 마지막까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요. 자, CAD 선수들도 좀 지쳐 보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경기 시간이 일반 선수들보다는 짧긴 하지만 이 7분 안에 많은 걸 뛰어야 되니까요, 한 쿼터당. 그렇습니다. 자, 안쪽 패스가 잘 왔고 마무리가 안 되는군요. 5초 넘게 잘 들어갔는데 아쉽네요. 네. 자, 아쉽게 실패했고 볼케이노 공을 멈춰서 뒤로 돌립니다. 시간을 충분히 보낼 수 있는 볼케이노. 연세대학교 외곽, 그러나 열리면 던집니다. 자, 들어갔어요. 자, 볼케이노의 27번 이민혁의 석점. 또다시 멀티 석점 오늘 경기 만들어냅니다. 자, 이번에 블록슛 걸리죠. 아, 오늘 뭐 23번 선수의 블록슛이 여러 번 빛납니다. 네. 자, 그리고 득점까지 48점. 볼케이노가 3쿼터 중반부터 폭발하기 시작합니다. 이 볼케이노란 이름이 3쿼터부터 시작이 돼서 볼케이노인가요? 네. 완전 터졌죠. 예. 1, 2쿼터와 정말 다른 모습. 3쿼터에 폭발하고 있는 볼케이노. CAD와의 점수차를 4쿼터 마지막까지 점수차를 벌리면서 18점 차를 만들어놨습니다. 자, 볼케이노가 1분 39초를 남겨놓고 작전 시간을 요청합니다. 뭐 경기를 잘 마무리하자 뭐 서로 그런 얘기가 그렇겠죠, 좀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자, 이제 뭐 연세대학교 선수들도 이제 코트로 들어왔는데, 자, 오늘 경기가 중앙대 선수들은 있는지를 몰랐던 것 같았고 네. 연대 선수들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연대 볼케이노 선수들이 오늘 프레매치 처음으로 선보이는 프레매치 경기에 승리를 눈앞에 두고 네. 있습니다. 어리둥절해야 하는 표정이고요. 몰랐군요. 네. 연대 선수들도 네. 뭐지? 이런 표정으로 들어왔는데 아마 이 학교에서도 이 엘리트 선수들과 또 클럽팀 선수들끼리의 교류도 좀 활성화가 된다면 이 클럽팀 선수들은 실력이 늘고
또 이 네. 엘리트 선수들은 팬이 하나 더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종종 이 선수들도 서로 교류를 할 때가 있는데요. 네. 연습 때 배운다든지. 네. 자, 같이 응원하고 또 같이 이겨가는 재미도 있겠죠. 그렇죠. 네. 자, CAD의 공격으로 이어지는 4쿼터. 자, 멀리서 한번 던져봤는데요. 들어가지 않았고요. 볼케이노의 7번 한재현 선수의 파울인데 파울이 4개째입니다. 오늘 파울이 많았던 볼케이노. 하지만 점수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자, 베이스라인 쪽으로 들어왔습니다만 네, 파울이죠. 자, 파울입니다. 수비 네. 파울입니다. 자, 볼케이노는 또 뭐 시간을 잘 보내면서 파울도 계속하면서 경기를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CAD의 공격으로 이어지고요. 1분 22초 오늘 경기 남은 시간입니다. 자, 마지막에 볼케이노의 발 맞고 나갑니다. 다시 한번 CAD 중앙대학교. 자, 던졌죠. 석점 안 들어갑니다. 리바운드 점프해봤습니다만 자, 볼케이노 선수들의 집중력이 더 뛰어난 모습 공을 따냅니다. 끝까지 하지만 올라가지 않는 한 7번 한재현이었습니다. 한재현 오른쪽으로 고도현 선수입니다. 고도현 올라가 좋았어요. 야. 자, 감탄사가 절로 나와요. 네, 자신감 네. 넘쳤거든요, 지금은. 네, 결국은 20점 차가 됩니다. 점퍼 2점 안 들어갔고 야투 성공률이 4쿼터 들어서 급격하게 떨어지는 CAD 선수들입니다. 지금 CAD 선수들이 4쿼터에 석점밖에 못 넣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갈수록 네. 철이 떨어지고 있는데요. 네. 자, 외곽. 자, 던지지 못하고 다시 던집니다. 장지혁 에어볼. 자, 멀리 길게 하지만 손으로 끊어냈고 하지만 또 볼케이노가 잡아냈고요. 석점으로 또 연결 짧습니다. 자, 리바운드 따내는 CAD 또 달려봅니다. 끝까지 에너지를 보여주는 CAD인데요. 하지만 마지막에 공을 놓치면서 공을 뺏기고 맙니다. 남은 시간 12초, 11초. 자, 이 볼케이노 정말 2년 연속 쿠스프 클럽 챔피언십 네. 챔피언 나온 모습을 오늘 보여줬습니다. 강자답습니다. 예. 네. 자, 이렇게 경기 끝납니다. CAD와 볼케이노,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와 중앙대학교 CAD의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프레매치로 오늘 처음으로 보여진 이벤트 경기 볼케이노가 50대 30 20점 차의 대승을 거뒀습니다. 네, 점수 차를 떠나서 양 팀 다 뭐 열정 있는 플레이 참 보기 좋았고요. 네. 네, 이런 경기가 많이 열린다면은 재학생들에게 눈길을 또 많이 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도 이런 경기를 중계하면서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될까 승부보다는 이 선수들의 열정 그리고 에너지에 좀 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싶고 많이 네. 전달해드리고 싶은데 아마 저희가 이런 말 안 해도 많이 느끼셨을 그렇습니다.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일반 네. 학생들도 이걸 보면서 아 나도 농구나 한번 해볼까 하면서 공을 잡게 되는 그런 동기부여가 된다면은 네.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농구뿐 아니라 뭐 스포츠를 접하면은 몸도 건강해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런 많은 취지가 있고요. 또 대학 생활의 재미를 더해갈 수 있는 그런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의 프레매치 경기였습니다. 앞으로도 이 프레매치는 계속 이어지고요. 내일은 이 프레매치가 단국대로 내려간다고 합니다. 단국대학교와 고려대학교 경기 전에 또 이렇게 프레매치가 펼쳐지고 내일 경기까지는 중계가 예고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또 이 아마추어 선수들, 순수 아마추어 선수들의 활약도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재밌게 보셨죠? 네, 네. 정말로 재밌었습니다. 네. 네. 저도 막 같이 뛰어서 같이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데 아마 뛰다간 저희도 다칠 것 같아요. 저는 한 바퀴 뛰면 끝날 겁니다. 아마. 저도요. 네. 자, 그 열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그리고 프레매치 아마추어 팀들의 대결이었습니다. 잠시 후 5시부터는 정말 오늘의 본 경기입니다. 중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와 중앙대의 경기가 5시부터 펼쳐지고요. 이 경기도 계속해서 손대범 해설위원과 저희가 중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계 예고 드리면서 2018 쿠스프 대학농구 유리그 쿠스프에서 마련한 특별 매치 프레매치로 준비된 연세대학교 볼케이노와 중앙대학교 CAD의 맞대결 중계 방송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좋은 말씀의 손대범 해설위원 아나운서 박재범이었습니다. 5시에 중앙대학교와 연세대학교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